안녕하십니까. 아, 제펄입니다. 오랜만에 또 제가 카푸어 컨텐츠를 이렇게 찍으러 나왔는데 오늘 또 기가 막힌 또 카푸어가 등장을 한다 해서 기대가 됩니다. 야, 요즘 카푸어 분들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자, 바로 이 차입니다. 과장님 웬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세차하고 계세요? 차 깨끗하게 좀 하고 다니려고요. 네, 네. 원래 보통 촬영하기 전에 다 세차하고 오는데? 아, 보통은 손세차 맡겨야 되는데 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세차할 돈조차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 유명한 인과장이 아, 오늘 또 그 카푸어로 또 등장하시다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오늘은 제가 네. 그 뭐 홍보하거나 뭐 네.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네. 재벌님의 이제 구독자로서. 아, 네. 진짜 그 혹시 카푸어로서?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카푸어가 제가 아닌가. 아, 근데 지금이 카푸어가 네. 되기 딱 적절한 시기긴 아. 하죠. 인과장님이 요번에 뽑은 이거 E클래스거든요. 이제 요게 연식 변경되고 풀체인지 되면서 아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진짜 초강력 할인받아 샀다면서요? 할인을 받긴 받았어요. 예, 이게 원래 제가 불둘공디의 AMG 라인이라서 원래 가격 8,600만 원이거든요? 얼마 할인받은 건데요? 제가 22년식을 네. 할인을 많이 받고 샀는데요. 네. 사실은 뭐 고객들 사는 조건에 똑같이 샀죠. 그런데 이 회사가 23년식을 네. 할인을 안 하다가 네. 결국에는 네. 한 달 뒤에 똑같이 할인을 하더라고요. 아, 지금 잠깐만. 한 달만 기다렸으면 23년식을 똑같은 할인을 살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아. 일단 사실은 저는 뭐 실적이 모자르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압박 속에서 네. 이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네. 제가 제 차를 산 건데 네. 고객이랑 똑같은 조건을 네, 근데 아, 배신당하셨군요. 이게 저도 한 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아, 네네. 네. 아, 가장 이제 일단 걸레랑 이거 내려놓고 오시고요. 아직 안 닦았는데 그만 닦아. 아, 예. 카푸어 컨텐츠 네. 차가 더러워요. 제 맛이에요. 아, 더러워요. 아, 예, 놓고 오세요. 예. 아니, 근데 요 차도 너무 이쁘긴 이쁜데 일단은 그 곧 이거 풀체인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기다리고 이걸 산 이유가 뭐예요? 이제 완전 사자마자 구형인데? 조건이 좋잖아요. 아, 싸니까. 아, 이거는 딜러분들도 어쩔 수 없나요?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도 조건 좋을 때 사야죠. 네. 그래도 갑자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구형이 돼버리니까 이런 거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아,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일단은 이게 거의 8,600에서 야, 과장님 정도 할인받아서 7,000 거의 초반에 사니까 이 정도면은 가격적으로 진짜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디젤이라 연비도 장난 아니죠? 22년 후반기부터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거든요. 아, 네. 연비가 더 좋아지겠네요? 차도 좀 더 잘 나가고. 네. 벤츠 타니까 좀 어때요? 예전에 맨날 BMW 타고 다녔잖아요. 벤츠 다니면서 BMW 탔잖아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 삼각별에 대한 그게 좀 있어요? 막상 타보니까? 아, 양보를 잘해주시더라고요. 또 네. 아직도 벤츠를 해준다고요? 네, 양보를 잘해주고. 제가 BMW 갔을 네. 때는 약간 좀 무시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네. 도로에서 많이 무시를 당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과장님 의견입니다. 어디 도시를 돌아다녔길래 요즘 벤틀리도 양보 안 해주는 시대인데 일단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 이쁘긴 해요. 예. 아, 저 삼각별 어우 거대한데 저기 피자체조각 요 느낌도 너무 좋지만 네. 여기 본넷 위에 요거 너무 이쁘거든요. 아, 그래요? 메르세데스 벤츠. 일단은 왜 카푸어로 등장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차가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리스죠. 아, 몇 개월인데요? 예, 이 차는 사실 제 차가 아니에요. 네, 누구 차예요? 예, 파이낸셜. 벤츠 아, 파이낸셜. 에이스 4차. 예. 아예 그렇게 치면 제재설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캐피탈, 은행, 제 2금융이 막 목에 두르고 있고. 아, 전 제재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그럼 요거 60개월로? 그럼요. 아, 기본이죠. 아, 그럼 선납은 얼마나 넣으셨어요? 원래 무보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월 불입금을 조금 낮추고자 조금 네. 넣었어요. 얼마 넣었어요? 300. 오케이. 네. 300 인정한다. 아유, 이제 내 무보증만 원래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300 정도 넣고 취등록세 정도만 넣었어요. 아, 네. 그 정도만 넣고. 그럼 월 얼마씩 내요, 이거? 월 100만 원이 안 돼요. 96만 원. 96만 원? 네. 기름값은 이제 진짜 안 쓰겠다. 기름값은 네. 이게 연비가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넣어본 적이 없는 우와, 것 같은데. 이제 브로겐9이잖아요. 보험료 얼마인가요? 브로겐9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네. 철이 안 들어서 네.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네. 보험이 좀 비싸요. 150 정도. 이 클래스 네. 150이면 좀 센데? 제 A8도 저 한 120 나오 이 차로만 월 나가는 돈이 네. 한 120 정도 나가네요. 그런 그렇죠? 거죠. 잠깐만, 뭐 근데 120 정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뭐 요즘에 수익이 어떤데요? 아, 같이 한숨 나오네. 어떤데요? 얘기해 줘봐요. 왜?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아, 그래요? 네. 경쟁은 치열해지고 네. 이 지금 좀 사회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경쟁은 치열해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몫은 점점 작아지고. 수익은 어떻게 돼요? 현재? 평균 수익이? 수익이 저는 이제 기본급 플러스 네. 이제 인센티브로 하는데 못 벌면 한 250, 벌면 한 400. 그래도 한 250에서 300 벌면은 그래도 요 차 내고 나면 돈백은 그래도 남지 않아요? 한 100만 원 좀 넘게? 그게 문제는 제가 네. 월세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따 사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잘못했네.
힘들겠다. 잠깐만, 그 월세 얘기 자 이따 네. 좀 이따 나눠볼게요. 아 네. 오늘 한숨이 장난 아니네. 많이 힘드네요. 아 오늘 진짜 이 출연이 진심이었구나. 진짜 얘기 들으니까 어질어질한데. 차 얘기 좀 더 나누다가 네. 근데 저는 이 휠이 진짜 못생겼다고 했었는데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어요. 이건 이제 안 나오는 차니까. 근데 신형도 이런 일로 또 나와요? 아마 디젤은 비슷한 휠로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신형도 외관 좀 바뀌고 휠은 네. 거의 비슷하게? 이게 지금 AMG거든요. 아 AMG 라인? 네. 라인 한 번만 붙여주세요. 실제로 AMG인 줄 아니까. 아 알겠습니다. AMG 라인입니다. 라인. 네. 죄송합니다. AMG 아니고요. 아. AMG 라인입니다. 아 이거 세차할 때 빼고는 네. 그래도 괜찮겠는데요? 분진가루가 좀 있어서 네. 그렇지 아까놈이 깨끗합니다 지금. 이거 이제 재고 남았던 거 사신 거예요 그때? 그쵸 22년 아, 쭉. 아 이것도 어차피 이제 실내는 다 바뀌기 때문에. 아 핸들은 신형이네요? 이게 핸들링 할 때 네. 이 주차할 때나 이게 우리가 계속 돌리잖아요. 네. 그럴 때 좋죠. 저는 아직도 요 실내 이쁜 것 같아요 되게. 네, 신형 나오는 것보다 이 뭔가 이 부드럽고 엘레강스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때요? 저 잘 어울리나요? 아까 분명 좀 힘들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 차에 탈 때만큼 또 기분이 좋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좀 만족감을 많이 줘요. 이걸 저는 네. 보통은 샀다가 네. 다시 팔아야 맞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실적 부족할 때는 네. 저희 이름으로 샀다가 주행도 안 하고 그냥 중고차로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원래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계속 타게 되네요. 아 좋아가지고? 네 이게 너무 만족감이 크니까 네. 제가 이 차를 타는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갈 때 제가 고객 방문하면 네. 제가 들어가는 거랑 제 네. 사진이 딱 나온다면서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클래스 탄 나의 모습? 그쵸.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뒷좌석 공간은 역시나 5 시리즈나 이 클래스 탄 생각보다 넓지는 않은데 어차피 뒤에 사람 안 태우시죠? 뭐 탈 사람이 없죠. 그냥 짐만 올려놓으니까. 왜 이렇게 외로워졌어요? 옛날엔 탈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외롭다라고 느끼진 않는데 갑자기 네. 외로워지네요. 네. 네. 옛날엔 둘이었는데 왜 지금 혼자가 되셨죠? 지금은 네. 뭐 열심히 일만 하기로. 아, 네. 아, 어차피 다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아, 경기가 안 예. 좋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이빠이. 그렇죠. 그 사실은 좀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아까 월세로 이사를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뭐 어느 정도 크기로 이사 간 거예요? 사실은 좀 되게 작은 평수로 네. 3.3평 정도? 아, 3.3평 정도로 이사를 가셨고. 네. 아, 거기 혼자 사시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혼자니까. 네. 뭐 집이 크거나 할 필요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잠자는 용도죠. 막 네. 너무 고독하다고 막 알죠? 막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 월세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네. 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가요? 네. 이게 좀 충격적 제가 방을 알아보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요? 네. 서울에 10만 원짜리 월세 방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와, 그럼 월세가 10만 원이면 와, 그래도 부담감은 좀 많이 확실히 줄었네요. 집에 대한 부담감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사실은 뭐 돈을 모아야 되니까 네. 모아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 클래스를 살 때가 아니죠. 이거만 지금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수입이 요즘에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싶은데 네. 너무 좋아서. 아, 요 차 유지비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요즘에 좀 이렇게 벌이가 좀 많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꾸준하게 판매는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 고객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고객분들이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믿고 그냥 구매하셔도 저는 잘해주고 싶고 네. 네. 그리고 비교를 하셔도 저는 또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마진이 없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사실은 차만 딱 팔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객들한테 소소하게 비용들이 나가거든요. 뭐 네. 탁송료라든지 뭐 썬팅도 좀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산 같은 거 뭐 그런 거 사실은 뭐 다섯 개 달라 세 개 달라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아, 이 차는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서 연비가 진짜 좋거든요. 아 근데 그거 생각보다 많이 조용하다. 아, 사기통 디젤이잖아요. 사기통 디젤은 인정하거든요. 네. 사기통이 생각보다 많이 조용하네요. 디젤인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차피 이 차는 또 에어서스펜션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 네네. 이 45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450에만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4분? 4분. 네네. 승차는 괜찮네. 네. 다행히 월세가 좀 싸서 다행이긴 하네. 그럼 과장님이 그 흔히 얘기했던 월세 살면서 벤츠 끄는 남자?
제가 될 줄 몰랐어요. 요거 끈다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여성분이 더 생기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 저번에 보니까 뭐 나는 솔로도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러던데. 아 나는 솔로요? 네, 그런 거 계획이 있어요? 주변에서 추천해주겠다. 네. 라고는 많이 했는데. 네. 제까짓게. 아니 뭐 아니 그건 누구나 뭐 다 지원해 볼 수 있죠. 네. 거기서 딱 E클래스 이거 딱 끌고 나가가지고 데이트 나가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가지는 E클래스뿐이 없는데. 다행히 월세가 싸서 남는 돈이라도 좀 있잖아요. 요즘 생활하는 거 어때? 옷도 좀 사야 되고 먹는 거라든지 요게 이제 또 40대에 맞는 또 그 생활이 있잖아요. 옷 같은 경우는 네.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있는 옷이 똑같거든요. 아, 네. 뭐 저희는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네. 사실 옷 살 일이 크게 없어요. 그냥 입던 옷 계속 입고. 아, 그래도 맞아. 직장인 분들 보면은 그냥 양복 입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맞아요, 옷 그냥. 고민 안 해도 되고. 예, 예. 맨날 그냥 똑같이 입으면 되니까. 같은 셔츠 뭐 비슷한 거 돌려 입고. 아, 그래서 옷 살 일이 크게 없구나. 과장님도 지금 막 어떻게 라면 먹고 막 그래요? 탕김밥을 막 집에 혼자 있을 때 아, 3.3평에서? 라면 좋아하긴 합니다. 좀 먹는 것도 좀 많이 아껴요, 그러면? 뭐 사실 대부분이 사 먹는데요. 네. 하루에 뭐 한두 끼 먹으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나와서 이제 점심 한 끼 먹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희는 다 사 먹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침 저녁은 간단하게 챙겨 먹으니까. 근데 그럼 그런 거를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나와서 먹는 건 아낄 수가 없고 아침은 이제 간단하게 견과류나 네. 뭐 이런 거 단백질 파우더나 네. 아니면은 그 초코바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많이 먹죠. 요즘 사회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네. 좀 직적인 부분도 전세랑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만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축은 하고 있어요? 저축은 지금 현재 아예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네. 빚이 늘지 않으면 좀 다행이에요? 선방하고 있는 거죠. 현상 유지만 해도 진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그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재산이요? 네. 재산 공개해야 돼요? 재산은 제 게 아니라 다 은행 거죠. 사실 뭐 이런 부분은 네. 좀 공개하면 또 이제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아 그렇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있을 텐데 요거는 웬만하면 제가 얘기하는데 이분은 지금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신변보호상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차는 정말 그 장점이 뭐냐면 연비가 너무 좋아요. 아 지금 평균 연비가 네. 얼마나 돼요? 평균이 23km, 25km. 제가 연비 운전을 안 하거든요. 네, 막 밟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네. 연비 운전하면 무조건 25km가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평균 아, 고속도로에서. 이거는 역시 4기통 디젤의 힘이네요.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주로 출퇴근만 하거든요. 네. 근데도 여기 보이시죠? 평균 20.4. 지금 이게... 출발하고 나서 20.4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평균 20.4가 나온다고요? 네, 지금 현재요. 지금 출발 후. 와 진짜 그냥 주유소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가는구나. 에이. 요거 듣고 나면 뭐 다른 장점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요 차는 승차감이 워낙 좋아요. 네 새로 나오는 신형도 비슷한가요? 이거랑 승차감은? 아 페이스리프트니까 크게 차이 없겠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일단은 그 하체 자체가 네. 단단하면서도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편안함을 줘요. 느낌 자체가. 그럼 또 신형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거 이런 2200D AMG 라인 요게 원래 8600이었잖아요. 네. 신형이 나온다면 얼마 정도 나와요? 신형이 나온다 그러면 요게 똑같이 네. 나온다 그러면 9000 가까이 8000 후반? 아 가격이 네. 무조건 오르네요. 왜냐면 이 차량은 좀 장점이 4륜이 들어가 있어요. 4륜이 들어가 있고 AMG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건 또 나오면 할인 안 하잖아요. 할인이 없겠죠. 네. 아 근데 원래 벤츠가 또 E클래스 할인 잘 안 하니까 연식 변경할 때 이럴 때 빼고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도 찍었지만 일단 연말에 폭탄 할인 받고 사는 게 카푸어 분들도 그죠? 이게 최고긴 하겠네. 그래서 사실 산 거죠. 선생님 그래도 요 E클래스는 또 처음이잖아요. 하차감 좀 있어요? 아 하차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하차감은 없어요. 아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네. 백화점 갈 때 좋아요. 회원들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그 근처로 자리를 아... 좀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근데 이게 단점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리스로 나갈 때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건 누구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차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아 그건 누구나 리스로 나갈 때 좀 안 좋고요. 아 그렇죠. 이거 카푸어 네. 분들은 다 똑같아요. 리스로 나갈 때 현실을 깨달아요. 네, 내고 나면은 이제... 잠깐 또 다시 야 나 멋있다 하다가 내는 순간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팔아야 되나? 계속 타는 게 맞나? 아.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단점은 없다? 네. 오, 그러니까 국민 수입 세단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네. 저한테 과분하다? 아, 과분하다. 빼고는 다, 예. 네, 완벽한 것 같습니다. 요거 탄다고 갑자기 여친 생기지 않는다? 아, 그것도 큰 단점이죠. 아, 그래요? 이 차의 최고의 장점은, 네. 그, 우리 재벌님이 좋아하시는, 네. 그 50견 방지. 네. 어우, 운동이 되는 요. 아, 이거,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럼 현재는 이 차는 어떻게 좀 팔고 싶어요? 아니면 좀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차는 저는 팔 생각이었는데 네. 차 못 팔겠어요. 아 너무 좋아서? 너무 정들어서. 뭘 나가는 게 너무 좀 현재 부담스럽잖아요. 현재 수입으로는 또. 부담스럽죠. 이제 네. 리스로 낼 때는 이제 아 정리해야지. 네. 시간 지나면 네. 아 너무 좋다. 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 결혼하려면 이제 계속 좀 돈 좀 모아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 돈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현재 네. 저축이랑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네. 그런 거는 저축할 좀 계획은 있어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밤낮 없이. 네. 그 경기 상황이 좀 나아지면 네. 이제 유지만 해도 네. 이제 경기 상황이 나아지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아, 월세는 벗어나야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3.3평은 그래도 좀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아마 그 내년에 진짜 열심히 해서 벗어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차는 어차피 오늘 우리가 일부러 리뷰를 안 했어요. 어차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니까. 아 맞아요. 네. 근데 그럼 이거 어차피 재고 없잖아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뭐 그때 아방가르드 있구나 250. 아 예. 아방가르드가 지금은 구할 수 있는데 재고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있어요. 아. 지금은 있는데 요 컨텐츠가 나갈 때쯤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거 돈 1,000만 원 할인한다 했으니까 재고 있는 게 한 6천 초반이면 사잖아요 또. 네. 와 싸긴 싸다 지금. 가솔린이잖아요 그거는. 많이 샀어요. 저희 그 영업직원들도 네. 많이 샀어요. 아 이 영상이 나갈 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구나. 네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 내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내후년도에는 이제 좀 원룸을 좀 벗어나서 버젓한 아파트로도 이사를 가고 뭐 그런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가장님 오늘 그냥 순수한 카푸어로 나오셨는데 또 연락 많이 주시고 또 벤처를 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재벌님 그 카푸어 제가 나왔으니까 네 뭐 카푸어 분들 나오면 뭐 없나요? 뭐 보통 네. 뭐 어떤 거 원하세요? 지금 제 차가 기름이 조금 없거든요. 아 과장님 어떻게 네.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저 옛날에 차 추구할 때 기름 넣어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많이 넣어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